여보세요. 어, 디움. 에이. 일하고 왔는데 일하라고 해서 수원에서 지금 10시잖아 10시. 10시 10분이지. 어. 바로 왔습니다. 어. 또 무슨 일을 시키실 건지요? 아, 오늘 제가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굿즈를 팔거든요. 굿즈 굿즈. 왜냐면 청년의 날 페스티벌을 초대돼가지고 갑자기 공짜로 부스를 준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굿즈를 또 판매를 하는 게 좋잖아? 옳다구나? 그래서 내 굿즈도 없겠거니 제가 열심히 굿즈 디자인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토마토 티셔츠 있죠? 메이러 딴 것도 있고 딴 것도 있어요. 야호 기분 윤나 좋다 라는 티셔츠와 그냥 기분 윤나 좋다 티셔츠 좀 심플하게 봤습니다. 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원래 진짜 이상한 것도 많았거든? 근데 그거 다 제거했어. 왜냐면 너무 아, 흉물스러운 아트들이 너무 많아. 기본적으로 집에서 입을 수 있게. 어, 기본적으로 집에서 입을 수 있게. 그래서 스티커도 3개 있거든요. 저희가 또 만들었어요. 월요일이다. 거짓. 즐겁지 않아. 지옥에 남아. 제가 그 지식사일 뻔했거든요. 태국에서. 그 짤 가지고 엄마가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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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의. 이건 너무 좋다. 이게 제일 인기 많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포장 직원으로 본죽 일하다가. 아, 네, 바로 수원에서 네. 여기 넘어왔습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설마 뭐 옷도 해야 되는 아니, 거 아니야? 옷은 다행히도 미리 포장이 돼 있고 우리는 스티커와 나는 키링. 어, 이거 키링도 보여주는 거 아니야? 어, 키링도 참 있다. 여러분 키링도 있습니다. 아 내향이 내향이 따로 있었구나. 어. 여러분 제가 이거 외향이 그 짤 닮았다 해가지고 제가 외향인 내향인 그 키링을 만들었거든요. 얘는 외향인. 내향인도 한번 보여주세요. 얘들은 내향인입니다. 키링을 아니 키링이 한 채소 수량이 많더라고. 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그거 맞춰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너무 귀엽다. 어. 일단 그래서 저희가 포장을 할 거예요. 이거는 스티커. 오야 가져가. 이렇게 포장을 해줄 겁니다. 존나 무서운데? 잘 자요. 약간 진짜 출근하기 싫을 때 이거 한번 보면서 약간 출근 바로 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 이거 안아줘. 회식하러 마시는 거 잠그랬어. 이거 안아줘. 그래서 스티커 포장해서 여기다 담아주시면 돼요. 캔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가격대가 5,000원 어때요? 미친 거 아니야? 당장 사지. 야 못된 모양인데도 요즘에 올라가지고 키링 하나 2,3,000원이요. 키링 5,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래가지고 연기 아빠가 응? 아. 바람 핀 거 아니요. 에휴 진짜 좋은 데서 좀 했나 봐. 치즈가 안 오. 이거 월요일이다 즐거워. 이거는 노트북 앞에다 붙여놓는 게 되게 재밌겠다. 밥값만 벌자. 좋아 좋아. 여러분 다 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우리를 살려준 거 바로 꼬꼬무. 꼬꼬무였다. 꼬꼬무 1편부터 18편까지 왔다.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내일 봐요. 바이. 저희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고생했으니까 또 치킨집에서 또 먹으려고 하거든. 지은이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그러면 또 좋아. 일본이면 가랑이 하나 갈까? 어 좋아. 맛있겠다. 단팡.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기다려. 맛있게 먹자. 자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조바시 라바유. 맛있어? 개맛있어? 맛있어. 맛있겠습니다. 한 시간 더 잘 수 있는 거야? 10분. 10분밖에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 20분만 잠깐 쉬고 있어? 있어. 일어나실게요 이제. 우리 팔아야지. 우리 오늘 힘내봐야지. 우리 오늘 힘낼 수 있어. 응? 아 다들 되게 따뜻하게 잘 잤나 봐. 왜 이렇게 따뜻해? 나 입 돌아가면서 전화 잡아가. 어 일어나니까. 키우나 잠깐만요. 야. 너 기물파손. 뭔 소리야 왜 진짜. 했어, 뭐가 잘못했는지 야, 야. 여기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 야 소파에서 찾아봐봐. 오, 야 씨발 이렇게 기울었어. 다리가 없잖아 이거. 야 이 소파 다리가 없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원래 없었어. 나냐? 뭔 소리야. 왜 근데 소파 꺼진 게 당연히 나라 생각하는데. 야 다리가 찌그러져 안으로 들어왔다고 지금. 다리가 어디 갔어. 나는 몰라 됐잖아 그래. 나 아니야. 아, 애가 다리가 하나가 없어졌어.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어떡할 건데. 반대편도 깨트리면 되지. 빨리 아 오늘 하루 더 자. 하루 더 자면 반대쪽도 깨질 거 아니야. 알겠어. 여러분 이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팔 수 있어. 야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얘들아. 오늘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사실 가을이거든. 가을 시작이거든요. 솔드아웃 시켜서 있어. 택시 온다. 진짜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 아구아 사람이 많나요 오늘? 우진님 장난 아니실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다 벌써부터. 이름이 몇 개야? 아니 이름만 몇 개야 진짜.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안 이러세요. 품절 될까봐. 너 되게 거만하다. 지금
아 이거 품절될까봐. 기훈 이거 입으래. 이런 거 붙이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우. 이게 뭐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을 시작으로 알고 저부터 재미난 영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입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현진 씨. 여러분 수상 끝나고 이제 부스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람 진짜 많다. 티셔츠 사러 오신 거죠? 제가 사인을 연습해 왔거든요. 지금 하도 되는 건가요? 이 티셔츠 입고 오신 분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잖아. 쿤 구매자들에게 부채를 붙여주는 큰손들에게 부채 붙여주는 부채 서비스. 여기 별풍 리액션도 있어요. 10만원대 아니잖아. 아 10만원대도 치기로 했잖아 내가. 잠깐 쉬고 이거 먹으러 왔습니다. 야 완전 진짜 약간 좀 페스티벌 같다 그치? 그니까 이런 거 먹으니까 진짜 재밌다. 고생했다 얘들아. 맛있게 먹자. 김이도 맛있게 먹자. 김이도 맛있게 먹자. 잠깐 좀 쉬는 타임. 맛있다. 아니 무슨 하늘이 진짜 같지 않아? 진짜 예쁘다. 이거 가만히 있어라. 사진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다 먹고 이제 다시 또 부스로 가는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미치게 좋아해. 마라탕은 포주 많이 옥수수면은 무조건 따로 같이 넣는 당근마켓 단상 올라. 근데 이게 안 나가가지고 저희 더 특별하고 싶거든요. 2,000원에 드릴게 그러면. 2,000원 농담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너무 행복해. 똥 맞고 있는 거 아니냐고. 조금 더 졌는데? 똥맛 입고 와서 괜히 진짜 확 싸버려 진짜 이씨. 야 많이 팔았다. 너무 재밌잖아. 왜 이러는 거야? 이따가 또 와요. 또 올 거죠. 얘들아 근데 이제 손잡고 있잖아. 너무 커. 저판은 신라 호텔 갈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아니 뭔 소리야. 지금 내가 4시간 이렇게 떠가가지고 지금 내가 치고 난리가 나네. 내가 웃어서 어떻게 더 열심히 파냐고. 온브리는 치고 삐끼삐끼 쳤는데 여기서 너 내가 지금 웃음까지 파고 있는데 이제 넘겼다고 생각점이? 나 안 할래. 여러분 저희 이제 마감했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저희 다 끝났습니다. 야오. 그래서 티셔츠는 3장 남았고요. 3장 남았고 키링은 이 정도 남았습니다. 바이바이. 얘들아 신라호텔 가자. 아니야. 왜? 비싸. 왜? 나는 거기 먹자. 나는 신라호텔 가고 싶은데. 야 이런 때 언제 호텔에 가봐. 4명에서 얼마 남았는데? 64만원. 그 돈이면 일본을 가겠어. 아 안돼 괜찮아. 야 그럼 사주겠다는 걸 먹는 거야. 아니가 뭐 그럼 사주겠다 그러면 우리 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드디어 끝났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짐 놓고 바로 이제 호텔 뷔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럴 때도 먹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그럼 저희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 추워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지금 짐 빠져서 한 시간만 자고 호텔 뷔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금 준비 다 하고 이제 신라호텔 맞아요? 빨리 다 너 친구들끼리는 호텔 뷔페 처음 가보네. 우리 뷔페는 쿠쿠쿠랑 명진가에만 가봤지. 신라호텔은 처음이잖아. 얘들아 우리 고급스러운 척하는 거야. 자주 온척해. 자주 온척해. 진짜 자주 온척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온척해. 알겠지? 내부 맡던 것처럼. 이거 늘 맡던 물이잖아. 처음부터 아니 감치나 쪽팔려 죽겠으니까. 자주 왔잖아. 원래 처음 샌드위치 사간 거 알지? 진짜 알차게 다 왔어. 네 잘 먹겠습니다. 괜히 아는 척했다가 막 아는 사람들. 그니까 혹시 나한테 맞을 사람 있어? 가야지. 태연아 다 먹었어? 늘 먹던 거라서 음식이 물리네. 저번처럼 바뀐 게 없는 거 같아서 난 여기까지 먹을게. 미안. 내 입맛은 아니야. 너가 20만 원 어치했다고 생각해? 먹을 수 있어. 영진아 맛있어? 진짜 늦어도 먹어야 돼. 늦어도 제일 맛있어. 이모들 고모들 기준 중에 잘 먹는 애들 기준. 이게 너 사줄 만 난다 이 양. 마감 찍었어. 내 쫓겨날 시. 얘들아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내가 오늘 왔어. 내가 가장 행복한 모임이었어요. 고급진 게 다르다. 이제 명진갈로 가자.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 진짜. 감사합니다. 고급진 거 먹어서 살도 고급지게 찔 거야. 고급 살이야 이거.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조금만 기다. 야 나오니까 다 이 튼다. 왜냐면 나 거기서 우리 옆에 다 교양 떠느라고 우리 조금 입 다물면서 힘들었거든. 입구멍 간지러워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조심히 가. 웃음을 만드는 사람들 웃만 사. 빠이빠이. 나는 보드윤 아문 듯해 좋아해. 아카야 잼 들어간 걸로 집에서 상추 물고기 키워 부자기 만들고 반지도 만들어.
Oops!